안녕하세요. 장의장이요. 참나 오늘은 말이야 딴 게 아니고 전에 산삼 준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 만나러 금산이라는 데를 왔어요. 만나러 오긴 왔는데 이 친구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이프로하고 같이 오고 이랬어야 더 좋은데 이프로도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빠졌어요. 자주 뵐 순 없어도 가끔가다 아마 같이 합류할 거예요. 하여간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기 같은데? 어? 반갑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그 산삼. 예예. 예. 아이고, 이런 참나 이 사람 이거 만났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지냈어? 겨울에. 아유, 그냥 지내죠, 회장님. 이 산삼 캔 소녀 이게. 야, 근데 이거 산삼은 언제부터 캐러 댕겼어? 산삼은요? 오래됐죠, 캔지도. 나이가 몇 살인데 오래돼요? 오래됐어요. 나보다 오래됐어? 참나. 아니 근데 이거 여기 고구마 들어있어 지금? 아, 이 고구마. 야, 냄새가 거기까지 나는 게임이네요, 회장님. 아니 그나저나 어? 타네 막. 야, 이거 아주 끝내주네. 아, 여기다 꾸면 진짜. 아, 장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아시겠어요? 예, 그럼 그까 짓거 자주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까 짓거가 아니고, 예. 그까 이꺼요. 아, 그까 이꺼인가요? 아니, 뭐, 그거나, 그거나, 뭐. 알아들으면 되죠, 뭐. 아, 그래요? 이 장님, 이 동생이 재주가 많아요. 그래요? 되게 대단해요. 예, 재주가 많고, 산삼을 잘 캐요. 잘 캐는데, 예, 예. 근데 좋은 일은 또 많이 쓰더라고. 아. 예, 이게 뭐 좀, 주위에 좀 나이 드셨다든가, 몸이 좀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돈 안 받고 공짜로 주더라고. 나, 그거 다섯 뿌리 줘가지고 진짜 잘 나는. 근데 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야, 금산에서 욕먹을, 욕 겁나게 먹을 거예요, 왜? 야, 왜냐면, 얘가 이름난 구두쇠거든. 네. 그런데 산삼을 공짜로 그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얘가 이름난 구두쇠라서 얘 친구들이 얘한테 술 한 잔이고 뭐 음료수 한 잔이고 공짜로 얻어먹어본 친구들이 없거든. 아, 그런데 산삼을 공짜로 준다? 광팬이라니까요, 강의장님. 그냥 광팬이라? 네, 그 삼이 사연 있는 삼이에요. 어떤 사연? 제가 그 캐다 낭떠러리 떨어져갖고 가위뼈가 나갔어요, 옛날에. 아, 캐다가. 그거 캘 때? 네. 그런 산삼을 나한테 줬다. 이거 미안하네, 지금. 아이고, 미안하네. 그걸 또 그냥 좋다고 먹었으니 말이야. 응? 갈비뼈가 부러져가면서 캔 산삼을 그냥 맛있다고 좋았다고 고맙다고 그냥 말로만 하고 먹었으니. 아이, 아, 오늘 괜찮습니다. 더 미안해지네, 이거. 저는 산삼을 캐면은 팔아본 적이 없어요. 아, 돈 받고? 네,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그래요. 아, 괜찮으신가요? 꼭 필요한 사람.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난 네. 자네 이름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해놨냐, 핸드폰에다가. 아, 이름도 성도 모르네, 어떻게. 산삼, 이렇게 해놨어. 이름이요? 이름. 한이권이, 한이권. 한이권이. 한시권. 한시권이. 예, 시권이. 여기 먼 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셔야죠. 준비했으니까. 어, 그래요? 예. 들어가서. 들어가서 또 좀 먹어봐요. 예, 식사하세요. 끊는다. 이야, 김치가 진짜 이 김치가요? 묵은 지 오래된 거예요. 침이 막 생기네. 이 뼈가요? 육질이 살아있어요, 육질이. 이거 봐요. 아이고. 이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 뜨거워. 여기도 크네. 네, 여기 김치하고 같이 드시면은 더 부드럽고 괜찮아요. 야, 끝내주네. 응? 맛 괜찮죠? 금산에서 한 3일 쉬었다가 해봤네. 야, 이장님, 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그래갖고 고기로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랬어? 예예. 예. 안에도 먹어 이제. 응? 예예. 예. 다음에 이제 물에 가서 내가 고기를 잘 잡아요. 이물고기를. 뭐? 아, 메기 같은 거. 또?
장어 같은 거. 어허. 그런 거 붕어 같은 거. 어허. 쏘가리 같은 거. 어허. 그런 것들도 잡죠. 들으셨죠? 야, 이프로. 이거 빨리 대결 한번 해야지 안 되겠다. 쏘가리도 대물로 잡는다네. 야. 뭐. 뼈가 쏙쏙 빠지네. 사장님! 예! 두 살짜리 하나 줘요. 예. 세 살짜리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세 살짜리로 주세요. 입맛이 어떻게 맛있으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끝내줍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오셨는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먹어보겠다. 아니, 근데 자네는 산삼을 캐는 노하우가 있어? 저 어렸을 때 산에만 저희 아버지 따라다녔어요. 아, 아버지가 아버지 산에 갈 때마다? 예, 아버지가 이제 산에만 가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잘해요. 아버지가 잘 캐고 뭐든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도 그런 걸 그렇게 잘해줬고. 아이고, 잘하셨죠, 아버지도. 근데 제가 뭐냐면은 산에 이제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요. 제가 왜 힘이 드냐면은 제가 이제 큰 교통사고를 나왔고 다리가 좀 많이 걸으면 아파요. 그래서 저녁마다 고생하더라도 산에 가는 게 진짜 재밌어서 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그걸 캤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팔고 저기 할 것 같으면은 저 산에 안 가요. 그냥 심심하니까 제가 하는 일도 따로 있으니까 뭐 그거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산삼 캐고 막 버섯 캐고 그래서 좀 돈을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휴대폰 고치는 게 취미예요. 침수된 건 이제 전문이에요. 침수. 아, 물에 빠친 거? 네, 물에 빠친 게 원래 전문인데요. 그런 것도 하고. 그걸 고친다 이거요? 예, 예. 그리고 또 테레비도 이제 고쳐갖고 또 팔 거 있으면 내가 팔고. 테레비도 고칠 줄 알아? 그럼요. 그걸 보고 옛날에 전업사라고 그랬잖아. 아, 그렇죠. 전업사. 전업사. 예, 전업사요. 맞는 전업사. 전업사이고 맥가이고. 아니, 그런데 산에는 올라가기만 하면 산삼을 캐니까 그럼 산삼 캔 중에 최고 오래된 게 몇 년 산까지 캐봤어? 한 50년. 50년? 네. 저번에 산삼 큰 거 드셨잖아요. 아, 그게 내가 제일 큰 거 먹었지. 네. 그 연도수가 얼마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저 PD 양반이 먹은 게 오래된 건데. PD가 먹은 게? 아니, 그럼 그 연도수가 더 오래된 거지.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이 나보고 이장님이 제일 큰 걸 드셔야 된다고 해가면. 아이고. 그 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고마웠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큰 거 먹으라고. 그게 연도수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게 제일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장님. 아이고. 야, 진짜 이 귀한 거를. 요거는 누님 하나 드시고. 아이고, 고관절 있는 사람 먹어. 나는 작은 놈 먹어. 아니, 왜 그러시오? 나이 어린 놈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요, 나는 늙었은 게로 안 먹던 게 먹어. 젊은 사람 먹어. 아니. 먹고 힘내. 그래도 드시오. 아니요. 동생 먹어. 제가 그러면 이 먹고 그 다음에 큰 놈으로. 똑같아. 아니요. 요 놈이 많이 붙던가 이거. 아, 그래. 이게 많이 붙던가. 넣어주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한대요? 어떻게 해나 봐라. 이거 그냥 통째로. 와, 형 이렇게 드셔봐. 형 기가 막히네. 좋지요? 향을 느끼는 향이 나죠. 인삼 향이. 누님 쳐다보시네. 아. 빼다먹고 자서 그러지. 빼다먹게 몽땅 넣어버리네. 사진쟁이 요거 그대로 먹어. 하나도 이렇게. 와, 근데 향이 여기까지네. 나죠? 나는 요거 이따 먹을. 입에 씹으니까 더 확 와. 먹어. 진짜 끝내준다. 제가 먹은 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아, 그게 오래된 거죠. 연도수가
내 그래갖고 피디하고만 딱 먹을 때 보니까 어우 그게 더 오래된 건지 나는 이제 그러고 이제 유튜브를 봤네요. 난 또 제일 큰 거 먹으니까 야 내가 힘을 좀 더 쓰겠구나 했더니 어쩐지 요새 고관절이 더 아프더라고. 센 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장님 고관절 안 아프게 제가 또 같이 캐면은 드리면 되잖아요 이장님. 그 자리에서 먹으면 더 효과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 그냥 툭툭 털어서 그 자리에서 그러군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먹어봐 이런 거요. 이장님 우리만 먹기가 좀 저기네요. 피디 한 방도 좀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예, 예, 좀 이따 먹으러 올게요. 아니 그래도 한번 드려야죠. 드려야지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원첸 침을 질질 흘리고 이걸 찍어내는 그러니까요.